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경제를 모르는 그대에게, 경제를 모르는 그대에게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경제의 모든 것을 알지 않아도 된다. 경제를 모르는 당신을 위한 미래 지도. 여섯 개의 이슈로 경제의 핵심을 이해한다 라는 문구가 표지에 적혀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박병율이라는 분이시고요. 현재 경향신문의 경제부 기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발한 활동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경제를 쉽게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책도 많이 내셨고요. 이번 책 역시도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책을 쓰셨습니다. 오늘은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해볼 건데요. 첫 번째, 인구 감소는 한국 경제의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두 번째, 한국은 여전히 인구가 많다. 세 번째, 적정 인구는 얼마일까? 네 번째, 일본 부동산 버블 폭락은 인구 때문이 아니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9쪽입니다. 인구 감소는 한국 경제의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이 말은 허튼 소리가 아닙니다. 최근 들어 점점 힘을 얻는 주장입니다. 인구 감소는 성장을 위해 매달려야만 했던 한국 경제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성장에 매달려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너무 빨리 증가했습니다. 그에 발맞춰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 누군가는 굶게 됩니다. 빠른 성장은 최고의 선이었습니다. 경쟁은 치열했고 그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은 패배자로 전락했습니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가 희생해야 했고 집단을 위해 개인이 포기해야 했습니다. 만약 인구 증가가 정체된다면, 가정이 다르다면 결과도 다릅니다. 인구가 늘지 않는 세상에서는 성장에 목을 맬 필요가 없습니다. 느리게 성장해도 됩니다. 그만큼 먹여 살려야 하는 입도 느리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생각해 봅시다. 인구가 3% 증가하면 경제도 3% 성장해야 생활 수준이 유지됩니다. 반면 인구가 3% 감소하면 경제가 3% 줄어들어도 생활 수준은 그대로입니다. 숨어있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경제가 죽는다고? 그럼 인구를 계속 늘려야만 하나? 언제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었던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의 말입니다. 인구 감소 하면 경제가 뭔가 쇠락한다?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1편 리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럼 인구가 감소하면은 한국 경제에 위기가 오는가?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인구 감소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굉장히 높은 경쟁 성장률을 이제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인구들 먹여 살리려면은 경제도 빨리 키울 수밖에 없었고 또 인구가 많다 보니까 경제의 강도도 경쟁의 강도도 역시 심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뭔가 게임의 룰이 바뀌는 거예요. 인구가 증가하는 시대가 아니라 인구가 정체 내지 감소하는 시대로. 그 인구가 증가하던 시대가 아니라 정체나 감소하는 시대에는 어떻게 과연 경제가 펼쳐질 것인가? 오히려 단순하게 생각해서 인구가 3% 증가하면은 경제의 총 캐파라고 해야 될까요? 크기도 3%가 증가해야지 현상을 유지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마이너스로 인구가 줄어들었다.
인구가 마이너스 3% 기록했다면은 우리의 경제가 마이너스 3%를 성장해도 현상 유지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과연 인구 감소가 정말 나쁜 것이냐? 우리가 그렇게 나쁘다고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냐? 라는 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언론이나 다른 데서 모두 다 막 인구 감소가 문제다. 뭐 지방이 소멸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그게 정말 진실이냐? 그렇게 인구 감소가 정말 나쁜 것밖에 없는 거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말입니다. 페이지 42쪽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인구가 많다. 지난 30년간 사회적 부가 늘어난 만큼 경쟁도 거세졌습니다. 그러니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순천향대학교 김용화 교수는 1980년대가 살기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시절의 경쟁이 지금보다 치열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시각은 한국이 이미 인구 과잉이어서 인구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계청 추계를 보면 한국의 인구는 2030년에 5,213만 명으로 절정에 달합니다. 이후 감소하지만 2060년에도 인구는 4,396만 명입니다. 1992년 4,330만 명 인구 수준으로 1988년 4,245만 명보다는 여전히 90만 명가량 많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제 1980년대 이 시기에 아 우리 한국 경제 정말 좋았고 경제 성장률도 높았고 뭐 실업에 대한 걱정도 별로 없었고 이때가 참 살기 좋았었는데 라고 이제 회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버지 세대들 보면. 근데 그 시기에 그렇게 행복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고민을 하다 보면은 그 시절에는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시각을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면은 그러면은 한반도에 지금 인구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 아니야?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행복하지 않고 좀 불행한 거 아니야?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구가 1980년대 수준으로 조금 줄어든다면은 우리의 삶도 뭔 경쟁의 강도도 좀 약해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해보는 겁니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은 한국의 인구는 2030년에 5,213만 명으로 절정에 달하고 2060년에는 4,396만 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4,396만 명의 인구 숫자는 1988년 이 당시 인구 4,245만 명보다 거의 90만 명에 가까운 그래도 여전히 많은 숫자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인구 감소? 정말 그렇게 나쁘기만 한 거야?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네, 페이지 47쪽입니다. 적정 인구는 얼마일까? 인구는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적정 인구입니다. 한반도에 얼마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으며 우리가 먹여 살릴 수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될 것인지를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남북을 합친 인구는 7천만 명입니다. 유사 이래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조선 총독부 자료를 보면 1943년 한반도 인구는 2,580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적정 인구를 모르다 보니 한국의 인구 정책은 주먹구구식입니다.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2016년에서 2020년은 2020년까지 합계 출산율을 1.5명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왜 합계 출산율이 1.5명이 되어야 하는지 논리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인구 대체 수준, 현 수준의 인구가 유지될 수 있는 합계 출산율인 2.1명을 유지하기 위한 교두보라는 설명이 전부입니다. 굳이 유추하자면
정부의 목표는 2.1명인데 2.1명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2020년까지 1.5명에 도달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중앙일보는 2016년 인구 5천만을 지키자라는 시리즈를 통해 한국의 접종인구를 5천만 명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5천만 명이어야 하는 이유는 좀 아리송합니다. 전문가들에게 물었더니 그저 한국의 인구가 5천만 명은 되어야 한다는 답이 제일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들 전문가가 제시한 5천만 명은 과학적 연구 분석의 결과라기보다는 현행 인구 수준은 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직관적 수준입니다. 과학적, 경제적, 사회적 근거는 다소 약합니다. 그저 관성에 기댄 답변처럼 보일 뿐입니다. 순천향대학교 김영화 교수는 한국의 접종인구로 4천만 명 초반대를 제시했습니다. 지금보다 1천만 명 정도는 적은 인구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출생아 수는 연간 45만 명입니다. 그는 학계 출산율보다 출생아의 수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학계 출산율을 2.1명으로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지금 상태라면 인구는 감소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의 수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참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정 인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반도에 우리나라에 과연 적정 인구는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적정 인구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했죠, 항상. 근데 1943년에 한반도의 인구가 2,580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남한의 인구 말고요. 한반도의 인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남한이라는 것만 보더라도 현재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인구가 한반도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과연 적정 인구가 얼마인지는 이건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대체 왜 정부는 2.1명이라는 뭔가 출산율의 목표? 이걸 왜 만들었냐? 2.1명은 한 사람 한 사람 결혼하면 2명이잖아요. 2명인데 그러면 최소 2명을 낳아야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인구가. 근데 거기다 뭐 살다가 죽는 경우도 있으니까 2명보다 좀 높은 숫자를 잡으면은 2.1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 그러면은 이게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왜 한반도의 인구가 5천만 명 이상 있어야 되는지도 설명이 잘 안 되고 단순히 그런 설명도 잘 안 되는 숫자에 맞추기 위해서 그래도 현재 인구 상태를 좀 맞추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그냥 2.1명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진짜 주먹 구구식 정책을 쓰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은 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구가 우리가 안 낳잖아요. 잘 안 낳는 이유는 그만큼 살기 힘드니까 안 낳잖아요. 살기 힘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땅에서 뭔가 살기 적정한 인구 숫자를 넘어섰다라고 보여준 시그널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계속 이게 뭐 0까지 떨어지겠어요? 0까지 떨어지면 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1 이하로 떨어지고 0.5, 0.3까지 떨어지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또 반등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가 과거에 산하 제한 정책으로 뭐 둘 만나 잘 기르자 이런 캠페인을 했듯이 지금은 지나치게 감소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또 갑자기 아이를 많이 낳자는 또 사회적 열풍이 불어서 아이를 뭐 4, 5명씩 낳는 시대가 다시 또 올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거는 약간 자연적인 현상. 뭔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조정이 되는 건데 그거를 약간 정부가 지금 인위적으로 어떻게든 뭐 자기가 컨트롤 하려는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출산율 높이고 싶으면 출산율 높이고 싶다면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애만 나오면 다 알아서 국가가 다 지원해주고 사교육비 다 대주고 이러면은 왜 안 낳겠어요? 그런 것들을 약간 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진짜 완전 주먹구구죠. 그냥 뭐 어느 지역에서 애 낳으면은 출산 장려금 막 몇천만 원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하다 보니까 뭐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지금 뭔가 인구 목표 이거 자체가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고 실제로 지금 5천만 명이 한반도에 아니 남한에
나만의 적정 인구인지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러고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한 순천향 대학교 김용화 교수가 연구한 결과 한국의 적정 인구는 4천만 명 초반대 정도인 것 같다. 라는 이제 의견도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지금과 비교해서 1천만 명이 더 적은 인구가 적정 인구라는 겁니다. 네, 페이지 35쪽입니다. 아, 이거 했던 거고. 네. 페이지 111쪽입니다. 일본 부동산 버블 폭락은 인구 때문이 아니다. 일본도 정확히 말하면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한 시점은 1990년대 중반입니다. 주택시장은 1990년 초에 이미 붕괴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주택시장 붕괴도 생산 가능 인구 감소보다는 일본의 잘못된 정책을 탓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엔고가 밀어닥치자 일본 은행은 경기 위축을 대비해 금리를 내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대규모 자금을 풀어서 SOC에 투자했습니다. 이때 은행과 정부에서 풀린 돈이 부동산으로 가면서 부동산 버블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열도를 팔면 미국 전부를 산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도 이때입니다. 깜짝 놀란 일본 은행이 금리를 올리자 기다렸다는 듯이 주택시장이 붕괴됩니다. 때마침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겹쳐 혼란이 더 거세졌을 뿐 인구 문제가 집값 폭락의 주범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부에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면서 일본의 20년 장기 불황이 왔다라는 내용을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한 시점은 1990년 중반이고 주택시장은 1990년 초에 이미 붕괴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 감소랑 일본의 경제 장기 불황 내지 부동산 버블은 별로 연관성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이런 경제 위기가 오게 된 이유는 1985년에 플라자 합의로 인한 환율의 변동 이걸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왔다라는 게 정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경기 위축을 대비해서 금리를 내리다 보니까 투자처가 없죠. 뭐 기업이든 개인이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안전한 부동산에 다 들어간 거예요. 부동산에 너도 나도 부동산 다 사다 보니까 부동산 값이 막 오르겠죠. 우리도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초이노믹스로 얘기되는 저금리로 돈을 막 풀었고 그 돈들이 부동산에 다 몰렸죠. 그래서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랬던 겁니다. 금리가 내리니까 뭐 돈을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투자를 했겠죠. 투자라고 하면은 뭐 부동산이 대표적이죠.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막 하기 시작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계속 오르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왔냐. 일본 열도를 팔면은 미국 전부를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엄청난 버블이죠, 진짜. 일본 열도를 팔면은 미국 전부를 산다. 그럼 그때 팔고 미국 샀으면 진짜 일본이 엄청났겠죠? 아무튼. 근데 이게 이제 대부분 이제 약간 시기가 애매한 겹치다 보니까 약간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해서 이렇게 경제 위기가 촉발되고 뭐 이런 거 아니냐 라는 것들이 뭐 인터넷에서 많이 나오고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그게 아니고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약간 이러한 추세에 더 혼란을 조금 더 심화시킨 거다. 인구 문제가 집값 폭락의 주범은 아니다 라는 말을 이 책의 저자분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인구 감소와 그 집값 폭락을 연결시켜서 야 인구가 감소하니까 우리나라도 부동산 폭락할 거야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경제를 모르는 그대에게 경제를 모르는 그대에게 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을 읽기는 1일 1성장 성장하는 책 읽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